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의 재물운에 도움을 줄 얼굴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눈이 작은 경우. 두 사람 모두 우유부단에서 365일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인데요.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연신할까 말까 고민만 합니다. 따 결단력이 없지요. 둘째, 둘 다 눈이 큰 경우. 결정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기는 한데요. 돈을 날려도 그럴 수 있지. 일이 틀어져도 대책 없이 긍정적입니다. 씀씀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궁합입니다. 셋째로 작은 눈과 큰 눈. 아주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소심하지만 인내심이 있는 작은 눈과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큰 눈.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웃고 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작다 하면 눈이 큰 사람과 내가 눈이 크다 하면 눈이 작은 사람과 만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코가 빈약한 여성, 남성.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를 남편 자리라고 보는데요. 만약 여성의 콧대가 낮고 콧방울이 좁으며 색이 탁하다면 남편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코가 부유한 여성, 남성. 특히 남성은 상대방의 코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코가 빈약한 여성을 만나면 남자 또한 운기가 닳습니다. 반대로 코가 잘생긴 여자를 만나면 본인의 운도 상승하지요. 실제로 거부의 부인을 보면 유난히 콧대가 높고 콧방울이 두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코는 잘생긴 게 좋다. 특히 남성은 코가 부유한 여성을 만나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코가 큰 여성과 남성. 만약 콧대는 낮으면서 콧구멍이 높고 콧방울을 감싸는 살집이 약하다면 그것은 실속 없이 크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의 남녀가 만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쓰기만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강해서 져줄 줄 모르거든요. 싸울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일곱 번째, 역삼각형과 둥근형. 둥근형이 득을 보는 궁합입니다. 삼각형이 둥근형의 부족한 경제 감각을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역삼각형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깐깐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기는 하나 사람을 싫어해서 애토리를 자처하고 실제로 사람들도 역삼각형의 특유의 예민함을 꺼려하죠. 둥근형은 이러한 역삼각형의 성질을 유일하게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는 둥근형이 이득이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역삼각형이 이득입니다. 여덟 번째, 삼각형과 오각형. 인정이 많은 삼각형이 오각형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오각형은 특히 고집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이러한 궁합은 알부자들이 많아요. 돈이 새는 구멍도 없어서 빈천하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사각형과 계란형. 바로 코앞에서 일확천금을 놓치는 궁합입니다. 계란형은 둥근형과 달리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요. 사각형은 그것을 몇 배로 능가할 만큼 예민합니다. 둘 다 예민해져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감정만 잘 조절할 줄 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